10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반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곡선 위의 점이야. 위의 점. 그러니까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그러니까 가로 1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곡선 y는 f(x) 위의 점 p a, f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러면은 기울기를 구해야 돼, 기울기. 기울기는 미분을 해가지고 a를 집어넣으면 기울기 나오겠지. 그 다음 요게 a, fa를 지나니까 x-a, fy-f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그 곡선 위의 점이니까 요건 되게 굉장히 쉬운 문제에 들어가. 쉬운 문제에 들어가. 그다음에 가로 2번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m이고 곡선 y는 fx에 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러면은 이게 뭘 구해야 되냐면은 접점을 구하는 거야, 접점. 접점. 그러니까 기울기가 m이라는 얘기는 미분해가지고 a를 집어넣어서 m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때 이 a 값을 구하는 거야, a 값. 그럼 a 값을 구하면은 그러면 f의 값 나오겠지. 그래서 m 가로 x-a, y-fa. 요거를 이제 구해서 푸는 거야. 시험엔 가로 3번이 나지. 곡선 위에 있지 않은 점. 곡선 위에 있지 않은 점. 1번 곡선 y는 fx 위에 한 점을 t, t, ft로 놓고 푸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고. 요게 시험 문제다. 그래서 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점 ab가 직선 위에 점이 접선 위에 점임을 이용해서 그 점임을 이용해서 나타나고 이거 대입하라는 얘기야, 대입. 대입을 해서 상수 t가 완 다음에 접선의 방에 대입한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거 가로 3번. 근데 이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건 잘해. 이건 쉬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공부하고 가로 3번 어려우니까 이걸 공부 안 해. 안 해놓고는 시험에는 여기서 나거든. 그놓고 만약 공부한 거에서 시험에 안 났다. 뭐 선생님 탓하지 말고 시험에 나는 거를 열심히 해. 시험에 나는 거를.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요 곡선 위에 한점 p a, fa.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요 점. 그러면은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요거 미분해가지고 요 A 집어넣으면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지. 기울기. 그래서 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f 플라임 a에다가 곱하기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fa 이렇게 구한다 이 얘기야. 이 연습을 할 거야. 문제 보자. 42번. 다음 곡선 위에. 아, 곡선 위에. 이러면 되게 쉬운 문제야. 굉장히 쉬운 문제지, 굉장히 쉬운. 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가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1,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1, 마이너스. 그러면은 요 점이라 1, 마이너스 4. 그러면 x가 1일 때의 요 순간 변화율. x가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구하냐? fx는 x제곱 마이너스 4. f 플라임 x. f 플러스는 2x 마이너스 4가 되겠지. 2x 마이너스 4. 그러면 이제 요 f 플라임 x에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1. 1을 대입하면은 그 마이너스 2자. 그럼 여기 뭐가 돼? 요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그 점에서의 기울기. 자, 그러면 여기 기울기고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지. 기울기.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2가. 그러면 요게 또 1, 마이너스 3 지나잖아.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를 곱하고 1, 마이너스 3 지나니까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3이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2가 되고 요 3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3 되지. 마이너스 3. 그래서 빼기 3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게 된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지, 이거는. 여기다가 써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분한 식에다가 도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요 점에서의 뭐가 나온다?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아주 중요한 걸 했어. 가로 2번. 이것도 다음 곡선 위의 점이야. 그러면은 요 곡선 위에 점, 그럼 요 접점이 되는 거야, 접점. 접점이 된다고. 그러면은 요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지.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 이거 미분해. F 플라임 X는 EX 마이너스 OG 였다가 X에다 뭘 대입해? 1 대입하는 거야, 1. 1.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지. 1을 넣어. 1을 넣으면 2 빼기 5잖아. 그럼 얼마? 마이너스 3. 이게 접선의 기울기라고, 접선의 기울기. 아, 되게 중요한 거 나왔다. 접선의 기울기. 따라서, 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식 구하면 되거든. 그럼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3이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이게 끝이네. 이거 이항하면 없어지지. 그 그러니까 답이 y는 마이너스 3x.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다. 가로 3번. 42번. 다음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러면은 요점이 접점이 되는 거야, 접점. 접점이 돼가지고, 요 점은 요 곡선 위에 점도 되고, 접선 위에 점도 되는 거야. 접선 위에 점. 그니까 둘다 되는 거야. 그 얼마나 고마운 점이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기울기.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 미분해. 미분하면 F 플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잖아. 였다가 X에다 뭘 대? 1을 대입한다고. 1을 대입하면은 그럼 F 플라임 X에다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지? 그럼 1 대입해. 그러면 3 빼기 4 더하기 3. 3 빼기 4. 그럼 뭐? 2네 2.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야, 2. 접선이.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2고 요게 1,1을 지나잖아. 접선이. 그럼 이거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지. 어떻게 되냐? Y는 기울기가 2니까 2 가로 1,1 지나지. 그럼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2에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 그 답이 y는 2x 마이너스 1이다. 가로 4번. 이것도 곡선 위의 점이거든. 요게. 그러니까 요게 원 위의 점도 되고 접선 위의 점도. 그러니까 접점이 되는 거죠. 접점이란 얘기는 원도 지나고 요 점을 접선도 요 점을 지나. 이제 우리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럼 미분해. 미분하면은 6x 제곱 마이너스 2x. 걷다 x에다 뭘 대입해? 마이너스 1. 그럼 뭐가 나와? 접선의 기울기 나오지.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6 플러스 2네. 야, 그럼 8이네, 8. 8. 그럼 요게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지. 기울기가 8이고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 직선이. 그러면 이제 직선의 식은 y는 8. 가로 x 플러스 1 y 플러스 2 따라서 y는 8x 플러스 6이 된다. 답이다. 5번. 이것도 곡선 위의 점. 요거는 접점이야. 접점. 아, 그러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아, 뭐 4차? 이건 뭐 4차식이나 나오냐? 아, 4차 함수야? 그럼 f 플라임 x는 미분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그러면 x에다 뭘 대입해? 1. 아, 0, 0. 아, 이건, 야, 그럼 땡큐네. 0 대입하면 0, 0, 0. 1만 남네. 그러면은 요 1이 뭐가 돼?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가 1이고, 0,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아, 이건 되게 쉽네. 이건 또 y절편 되잖아. 그래서 y는 그냥 x 플러스 2가 되네. 이게 y절편 되는 거죠, y절편.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그래서 y는 x 플러스 2. 아주 간단히 나온다. 43번. 확인 체크. 43번. 곡선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위의 점. 오.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이게 그 유명한 고마운 접점이야. 접점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라 할때 a 빼기 b 값. 그럼 이 접점이니까 미분해. 미분하면은 f 프라임 x는 6x 제곱 마이너스 4잖아. 그러면 여기다 뭘 대입해? 1. 그럼 1 대입하면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요 점에서의 그치?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따라서 대입해. 그럼 F 플라임 1은 6 빼기 4네. 그 얼마? 2. 그 기울기가 이라고. 아, 그럼 A가 2라고. 그 다음에 요 직선이
요 직선이 요 점을 지난다는 거 아니냐. 요 접점은 곡선 위에 점도 재고 직선 위에 점도 재. 그 대입하면 되겠네, 그 대입. 그러면 y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고 x에다 1 대입하면은 2 더하기 b네. 그럼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4네. b는 마이너스 4. 그 a 빼기 b? 그러면 2 빼기 마이너스 4. 답은 6이네, 6. 5번. 5번이다. 그 다음 문제 보자. 44번. 다음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류를 모두 구하라.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이래.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m이란 얘긴데, 가로 1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m은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접점을 구하는 게 핵심이야. 접점. 자, 그러면 이제 해설 보자.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라고 하면은 f 플라임 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접점을 이렇게도 잡고, 접점을 이렇게 쓰기도 해. a, fa 똑같지? 그러니까 fa는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라 이 얘기야. 이 얘기. 근데 사실 요렇게 잘안 쓰거든? 요렇게 잘안 쓰고 그냥 FA라고 쓰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다 써버렸네. 아무튼 상관없다. 이거 2라고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F 플라임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그래서 요따가 A를 대입한 거야, A. 왜 A입니까? 접점을 A로 잡았잖아. 접점 X좌표를 A로 잡았다고. 그래서 A를 대입해. A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3 마이너스. 그러면 A는 얼마야? A는 2가 나오네. 2. 그러니까 A가 2니까 접점이 나오는 거지. 접점이. A가 2라며. 2. 그러면은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 하면 6 더하기 1이니까 3이네, 3. 그러니까 2,3. 이게 뭐라고? 접점. 접점. 그럼 접점을 구했으면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지, 기울기는.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나왔고, 접점, 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3.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아까 문제에 비하면 좀 복잡해졌지. 아까 문제는 접점을 알려주니까 쉽게 나왔고, 여기서는 접점을 구해야 돼. 접점. 그럼 접점 어떻게 구하냐?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는 x좌표를 구하는 거야. 거기가 접점이야. 가로 2번. 야, 이것도, 저기,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거를 대충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요건 이제 이차함수 위로 볼록이잖아.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그래프는 직선이 이게 되겠지, 이게. 이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이 점을 잡아야 돼, 이 점. 이 점을. 이 점을 잡아야 돼, 이 점을. 이 점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접점을 찾는 게 핵심이야, 접점을. 접점을 찾는 게 핵심. 근데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뭘 구하면 되냐? x좌표를 구하면 되지. 야, 그럼 어떡하냐? 이제 미분. 미분해. 그럼 f 플라임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잖아. 그러면 x에다 집어넣으면, 여기, 그러면 x에다가 대입하면 뭐가 나와? x점에서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럼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2.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접점의 좌표를 a, 접점의 좌표. 그러면 x좌표가 a면 여기다 a 넣자. a 넣으면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접점. 그러면 이제 접점의 x좌표를 a라고 놓으면은 f 플라임 a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다. 그게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면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얼마냐? 마이너스 6. 그럼 a는 얼마? 3. 그 a는 3이라고. 3. 그 무슨 말이냐?
X좌표가 3에서, X좌표가 3에서 요 곡선에 접선을 그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2가 나온다. 그러니까 접점에 X좌표가 뭐가 되는데, 3. 접점에 X좌표가 3 나오는 거야, 3. 그 Y좌표 구할 수 있지. 여기다 3 넣으면 되잖아. 3, 그러니까 3, 그럼 접점 나오겠지. 3 집어넣어. 3 집어넣으면, 그럼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3 집어넣으면 4 곱하기 3이니까 12 빼기 3. 0이 되네, 0.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가 3,0이 나오는 얘기지, 3,0. 이게 뭐라고? 접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접점의 좌표. 그래서, 야, 다 구했네. 기울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접점의 좌표는 3,0. 그러면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2고 3,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돼. 그럼 y는, 자, 기울기 마이너스 2 쓰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네. 0, 여기 0은 안 써도 되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다. 자, 이렇게 풀면 된다. 가로 3번. 가로 3번,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5x. 자, 기울기가 2다. 그러면 이거는 그 접선의 방정식 여기서 모두 구하랬죠. 이거는 저기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 그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이렇게 가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기울기가 2면서 요 곡선에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 두 개. 그러니까 모두 세개 나올 수 없겠지.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온다. 요런 식으로 그리면은 두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아유, 접점이 없네, 접점이. 접점. 그러면 접점은 뭐가 되냐? X좌표를 A로 놓고, 그 Y좌표는 여기다가 A를 집어넣자. 그럼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5. 여기 접점이 되는 거야, 접점. 그러면은, 기울기가 2가 나오는 접점이 뭐가 나오는지를 찾아야지. 기울기가 2가 나오는 접점을 찾자.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미분해야지, 미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5야. 근데 이게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지. x에다가 a를 대입해서. 그래서 f 프라임 a는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5. 기울기가 이게 얼마가 나와? 이게 2가 나와야 된다고, 2. 따라서 5를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3a 제곱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a 제곱은 1이잖아.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에, 그러니까 x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에 그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같은 경우 기울기가 2인 접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 요건 A는 X좌표야. 여기 X좌표지, X좌표. X좌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이란 얘기야. 플러스 1. 그럼 우리 요 접점의 좌표가 나오네. 요 점은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곡선에다 대입하면 되지. 곡선에다. 자, 곡선에다 대입하자. 그러면 X가 1이면 얼마가 되냐? 아,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러면 이제 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왔잖아.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은 1 넣으면은 4네. 4. 그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x 세제곱하면 그럼 플러스 1 빼기 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1,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고. 요점의 좌표가. 그럼 직선의식 나왔잖아, 직선의식. 기울기는 얼마? 기울기는 2고, 요 점들을 지나는 직선이야. 따라서 y는 일단 2, 가로. 자, 1,4 지난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4. 요 전개하면 되겠네. 요 전개하면 y는 2x 마이너스 2에서 4를 더하니까 2x 플러스 2. 2x 플러스 2 나오고, 두 번째. 자, y는 기울기 2 해놓고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4 지나지? 그러면 x 플러스 1,
y 플러스 4. 그래서 y는 2x 플러스 2에서 합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두개 나온 거야. 또는, 자, 또는 안 쓰면 틀린다. 그래서 y는 2x 플러스 2 또는 y는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가로 4번 보자. 가로 4번은 y는 3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2에서 기울기가 1이다. 그리고 또 3차 함수니까 기울기가 1이면서 접하는 직선이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 두 개가. 그치, 문제는 뭐냐? 야, 요 점을 구해야 돼. 접점. 요 기울기가 1이 나오는 거야. 기울기가 1. 그럼 기울기가 1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분을 해가지고 요 점을 집어 넣어가지고 1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 미분해야 돼. 미분하면은 f 플라임 x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네. 야, 접점. 자, 접점이 중요하다. 접점은 x 좌표를 a로 놓으면은 y 좌표는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가 나오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f 플러스 x 요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곡선 위에 점 곡선 위에 x 점을 집어넣으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지. 그지? 접점 모르니까 그냥 a를 집어넣어. 접점이 x 좌표를 a라고 놨으니까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이게 뭐가 나와야 돼? 1 나와야지. 1 아, 그러면 요거 이항시키면은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이거 이제 그 인수분해 되지. 그래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이니까 a는 얼마가 되냐?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3이야. 아, 그래서 x 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3인 곳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기울기가 얼마 나온다? 1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나왔을 때이 접선의 기울기 1 나왔잖아, 1. 그럼 요점의 x 좌표가 뭐라고? 요점 x좌표가 두개 나왔잖아. 마이너스라고 3.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나온다는 얘기야. 3.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요 접점을 구할 수가 있지. 접점은 어떻게 구하냐? A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거든? 그러면 요건 x좌표라고. 곡선 위 x좌표. 곡선이. 그러면 곡선에다 대입하면은 y좌표가 나오지. 그래서 먼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f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1 더하기 2가 되네. 그럼 3분의 2. 아, 그러니까 접점이 하나 나왔네. 접점이 뭐가 돼? 마이너스 1일 때 3분의 2니까 요점이 마이너스 1,3분의 2란 얘기야. 그 다음에 요점은, 그럼 3, 이건 3일 때지. 3. 그럼 이제 3 집어넣어. F3. 3 집어넣으면 3분의 1, 3의 세제곱하면 27이잖아. 그러면은 3분의 1 곱하기 27 하면은 9. 9. 그 다음에 빼기. 3의 제곱하면 9. 빼기. 2 곱하기 3 하면 6. 그럼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6. 아, 그래서 요점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나온다. 그래서 3,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야, 그러면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 나왔네. 기울기는 아까 1이라고 그랬지? 기울기. 요거 1. 기울기 1. 그러면 기울기가 1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따라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 첫 번째 식, y는 기울기가 1,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m은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면 이항하면은 y는 x 플러스 3분의 5 나오고, 두 번째는 요거. 그 y는 기울기가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기울기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그 y는 x 마이너스 3, y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y는 x 마이너스 9가 되네. 또는 써야 돼, 또는.
그래서 접선의 반이 두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이게 두개 답이지. 이렇게 된다. 45번. 45번. 다음 문에 답하여라. 가로 1번.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에 접하고 직선 y는 마이너스 플러스 7과 평행. 야, 평행. 야, 직선과 평행. 직선과 평행이면 뭐냐? 기울기가 같다고. 그러니까 접선의 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가 같다고. 요놈의 기울기가 요놈의 기울기랑 같다. 그럼 다 풀었네. 야, 그러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은 x가 얼마인 점에서 접하냐 이게 문제지. 접하냐. 그러니까 접점 구하는 게 핵심이야, 이것도. 접점 구하는 게. 접점. 그 접점을 a로 놓으면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이게 접점이잖아. 아, 그러면 이제 f 플러스 x 구하자. f 플러스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요건 이제 x의 값을 집어넣으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여기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그러면 접점을 a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4를 계산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a 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은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6. 그럼 a는 3이네. 그러니까 a가 3이란 얘기는 뭐냐? x 좌표가 3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이 그려진다고. 기울기가 여기 3에서. 지금 요거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 위로 볼록.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라고, 이런 모양.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이거거든, 이런 거? 이런 그래프거든? 그러면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접선이 나오려면은 x가 얼마에서 나와? x가 3에서 x가 3. 요 접점에 x좌표 3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 y좌표 구하는데 y좌표는 요 이거 저기 접점 x좌표 3이니까 이건 곡선에 집어넣어도 돼. 3 집어넣어. 3 집어넣으면은 아,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9 더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12 더하기 1 하니까 4네 4. 4.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3,4가 되는 거지. 3,4. 지우자. 3,4. 야, 그럼 나왔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럼 요점에 이제 y좌표가 4란 얘기. 그래서 요점의 좌표 3,4. 그러면은 접선의 방향식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3,4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4라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인데 또 4를 더하지. 그럼 10. 그 답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이다. 가로 2번 보자. 가로 2번.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접하고 직선 x 더하기 8y 빼기 1은 0의 수직이네. 아, 수직. 수직이면은 수직이라고 해도 기울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평행일 경우는 기울기가 같은데 수직일 경우는 기울기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니까 기울기의 역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해설 보자.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를 놓으면은 f 플러스 x 구하지. 이거 왜 구하겠냐? 이거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직선 x 플러스 8y 마이너스 1은 0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그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요거는, 야, 이거 기울기 구하자. 기울기 구하면은, 이항하면은 8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8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8분의 1 x 플러스 8분의 1이 되거든? 그러면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요거랑 수직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8이, 즉, 플러스 8이 돼야 되지, 플러스 8. 그러니까 요거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8이 되는 거야, 8. 그러니까 요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8 나와. 필요 없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8이라고.
그냥 기울기 8이라고 알려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접점은 A, A, 요건 이제 그 곡선의 점이니까 여기다 A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A, A제곱 마이너스 4에 플러스를 놓으면은, 자, 그러면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8이잖아. 8. 그래서 F 플라임 A는 3A제곱 마이너스 4A, 4를 하면 뭐 하나 8 나와야 된다. 그럼 A제곱은 4. 그러니까 A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X좌표가 2 또는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기울기가 8이 나온다고. 그럼 이제 접점은 어떻게 보고? 접점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지. 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또는 1, 2 또는 1이라고. 그러면은 기울기가 8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접선의 기울기가 8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잖아. 야, 그럼 이걸로 집어넣어서 풀면 되겠네. 이게 나오지. 그래서 요거 이제 전개하면은 8x, 요거는 16에다 1더 하니까 17이 되는 거고, 요거는 8x, 요거는 2에다 마이너스 2 곱하면은 마이너스 16에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5가 된다. 답이 이렇게 두개 나오네. 다음에 46번.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접선의 반경. 야, 접점 구하는 게 핵심이야, 접점. 접점. 그럼 접점을 이제 접점 x좌표를 a로 놓는다면은 요 접점이 요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접점 구해. a를 구하는 게 핵심이다. a. 그럼 어떻게 구하냐?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잖아. 그럼 F 플러스 X는 2X 마이너스 2라고. 그 미분계수가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X좌표가 A니까 F 플러스 A는 2A 마이너스 2.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요게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러면 A는 0이네? 그치? 아, A가 0. 그럼 A가 0. 여기 접점 구하는 거 쉽네. 0 집어넣으면 00 집어넣으면 1이잖아. 1. 00. 그러면 접점이 0,1 나오네. 접점 0,1. 그러면 이건, 야, 그러면 이것도 y좌표네. y좌표.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 y좌표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지. 답이 3번. 3번이다. 47번. 자, 이제 봄날은 다 갔네. 47번. 다음 곡선 밖의 점이다.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 곡선 밖의 점. 요게 0, 마이너스 3이 그래서 곡선 위의 점이 아니야. 곡선 밖의 점이야. 0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3안 나오잖아. 마이너스 2 나오지. 자, 그러면 이제 곡선 밖의 점이다. 그러면은 f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하면 f 플라임 x는 2x 플러스 1. 그러면 접점에 잡, 그럼 여기서는 이제 t로 나?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이제 a로 놓은 이유는 기울기를 알려줄 때는 a로 놓는데, 이제 이거는 곡선 밖의 점에서는 t로 나. 그러면 이제 접점의 좌표가 뭐가 돼? 그러면은 이게 되는 거야. t로 놓아. 그럼 t,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요 저기 도함수에다 t 집어넣으면 되지. et 플러스 1이라고. et 플러스. 근데 기울기 모르지. 기울기 값이 안 나왔잖아. 그러면은 요게 그냥 기울기야. 요게 기울기라고. 그 다음에 접점이 요게 되는 거야. 접점의 좌표가. 그러면 기울기가 et 플러스 1이고 t,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를 지나는 뭘 구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이 이게 나오는 거지. 이게. 이상하게 나오지? 이상하게. 그래서 요 놈의 기울기고, 그 다음에 x가 t일 때 y는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놔야 돼. 그 다음에 요게 점, 그, 요, 이 0, 마이너스 3은 곡선 위의 점은 아니야. 곡선,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 그래프로 그리면은, 아니, 뭐냐, 이게. x제곱 플러스 x, 곡선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곡선 이렇게 나가지, 이렇게?
그다음에 곡선 밖에 점이 있어. 곡선 밖에 점. 그럼 곡선 밖에 점에서 접선을 그은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또뭐 이쪽에 그으면 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겠지. 두 개가 나오겠네. 이렇게 그으면은 두 개. 그러면 요 점은 곡선 위에 점이 아니야. 이해되냐? 그럼 알려준 점. 0,-3. 이거는 0,-3은 곡선 위에 점은 아니야. 다시. 0,-3. 곡선,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하지? 곡선 밖에 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곡선 위에 점이 아니라고. 중요한 거. 곡선 위가 아니야. 대신에 뭐야? 접선 위야. 접선 위다. 그래서 0,-3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0,3이었지? -3이 아니라. 아, -3 맞구나. 0,-3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곡선에다 넣으면 안 돼. 접선에다 넣는 거야. 접선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거 대입한다고. 이거 대입하는 거지, 대입. 대입을 하면은, 이거 대입하면 이제, 이거 뭐가 되냐. t에 관한 2차 방식이 나와. 이거 풀면은, t가 마이너스 1 또는 1이 나온다고. 마이너스 1 또는.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접선의 식이잖아. 여기에다가 요 마이너스 1하고 1을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하면은, 대입한 식은 생략하자. 대입하면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또는 y는 3x 마이너스 3이 나온대. 나온대. 굉장히 하기 싫지? 이 문제. 그치? 하기 싫지? 시험에서는 아까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접점을 알려주는 문제.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려주는 문제.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 아, 날 수도 있겠다. 날 수도 있는데. 어쩌다 나는데. 이거는 반드시 나, 이거는. 곡선 밖에 점.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가로 2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0, 0, 1이 뭐야? 곡선 밖에 점이야. 그럼 요거를 곡선에다 대입하면 안 되지. 이거 곡선 대입해도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 0, 1은 뭐냐? 직선 위의 점이야. 아, 직선, 이거 접선 위의 점이야. 접선 위의 점. 0, 1은 접선 위의 점이야. 접선 위의 점.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요건 이제 저 그래프로 이해하면 이렇게 돼. 이거 위로 볼록이 되겠지. 위로 볼록. 위로 볼록. 그다음에 그 아니 좀더잘 그리자. 그리는 김에 좌표평면을 그리면은 요거는 이제 그 y절편은 0이고 x절편은 0하고 3.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0,1. 그 0,1이니까 그 곡선 밖에 0,1 보통 한요 정도 하면 여기에서 그으면은 접선이 두개 나오겠네. 요쪽으로 하나 나오고 이쪽으로 하나 나오겠지. 이렇게 그요 0,1 그러니까 0,1은 그러니까 곡선 위에 점은 아니고 접선 위에 점이야. 접선 위에 요 얘기야. 요 얘기 요 0,1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곡선에다 연결을 저기 선을 그었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접점 구하는 게 핵심이야. 이게 만나는 점. 접점. 접점 구하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접점의 좌표를, 접점의 좌표 안 나왔잖아. 그럼 t로 놓고,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3t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접점이고, 그럼 이제 기울기 구하자. 기울기. 기울기는 순간 변화래요. 순간 변화. 따라서 저기 미분해야 돼. 그럼 f 플라임 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네. x가 얼마일 때 기울기야? t일 때지. 그래서 f 플라임 t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라. 요 기울기라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면은 접선의 식이 나오지. 접선의 식은 기울기는 요 놈이고 점요 놈을 지나잖아. 그러면은 그러한 직선은 뭐가 되냐? 그러한 직선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점 뭐를 지나? x가 t일 때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3t를 지나니까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요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t 값을 구해야지. 그러면 근데 요 접선이 무슨 점을 지난다고? 요걸 지난다고, 요거. x가 0일 때에 y가 1이란 얘기지.
이거 대입이야, 이거 대입. 대입. 그래서 x에다가 0을 넣고 y에다 1을 집어넣으면 t값이 나오겠지. 그럼 이제 좌변은 1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3t가 되고, 우변은 이게 뭐가 되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t네. 마이너스 t. 그러면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1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3t는 곱하면 2t의 제곱 플러스 3t. 이항 다 이항 시켜. 그러면 넘어가면 t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 야, 3t 없어져 버리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은 0. 그러면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 아, t 값은 아름답게 나오네. 그러면 이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t는 아 중요한 게 나왔네. t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그 기울기하고 y 절편값 아니 저기 접점이 나왔는데 t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따 집어넣으면 되지. 요따가 t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따 집어넣으면 되네. 요따. 그럼 요거 이제 필요 없고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이거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t가 1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따로따로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t가 1이다. t가 1이면은 y 더하기, 1이면은, 1 넣으면 4가 되네. 4는, 1 넣으면은 마이너스 5, 아니, 1 넣으면은 저기, 마이너스 5가 되지. 마이너스 5 가로,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 되네. 플러스 1. 여기 답이고, 또는, t에다 마이너스 1 넣자. t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y.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되네. 이거는, 자, 마이너스 1 넣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플러스 2가 되고, 3 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되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넣으면 플러스 2가 되지. 플러스 2. 그 플러스 2 하니까 플러스 1. 답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 또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러니까 접선에 방정식 두개 나온다. 두 개. 이게 답이다. 괴롭지? 시험에 난다 이거. 시험에 나. 가로 3번. 가로 3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0,0. 0,0은 곡선 밖의 점이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 그러면 이건 이제 이거 기하학적 의미는, 이건 이제 그래프는 이제 대충 그리자. 아직 3차 함수 그리는 건안 배웠지. 대충 그려. 그 y좌표는 2고, 뭐 대충 이렇게 이렇다고 쳐. 이제 내가 이제 좀 전에, 한번 그려봤는데, 그럼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요 0,0은 그래프 밖의 점이야. 그래프 밖의 점. 그럼 요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고. 그러면은 핵심은 뭐냐? 점을 찾아야 돼. 접점.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점하고 기울기가 나와야 된다고. 기울기. 그러면 접점은 어떻게 하고? 접점은 우리가 놓는 거지. 요 곡선 위에 점으로 하나 나와서 x좌표를 t로 놓으면은 y좌표는 t의 3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되겠지. 그 기울기는 그러면 이제 그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기울기는 요점에서의 그거 t겠지. 우리 접점을 잡았잖아. 접점을 t, 그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이러니까 요 점에서 요 저기 미분 계수를 집어넣으면 되지. 미분 계수 구하면 되지. x는 t에서 그 저거를 미분해야지. 미분. 그럼 f 플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여기다가 t 집어넣으면 되지. f 플라임 t 집어넣으면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2잖아.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게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0,0은 0이고 0,0은 곡선 밖의 점이고, 우리가 잡은, 저기, 접점은 여기가 되는 거야, 접점, t.
그래서 t를 집어넣어야 돼. 미분한 다음에 t를 집어넣어야 돼. 0을 집어넣으면 안 나와. 자꾸 얘도 0 집어넣어. 0은 곡선 밖의 점이야. 접점이 아니라고. 0 집어넣으면 안 돼. t를 집어넣어야 돼, t. 야, 그러면은 접점 나왔고, 기울기 나왔고, 그러면 요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쓸수 있지. 쓸수 있어. 그럼 기울기가, 그러면은 y는 기울기는, 아, y를 더 빼야겠다. y는 기울기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2. 요게 요 점, 요 직선이 뭘 주나? t, 그치, 5 지나가지? 그래서 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이거 구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게 이제 그 접선의 방정식이 나왔고, 그럼 이제 우리는 t 값을 구해야 돼. t 값은 어떻게 구하냐? 야, 요게 0,0 지나잖아. 0,0. 그 0,0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여기다가. 요 직선 0,0 지나니까. 그래서 x에다가 0, y에다 0을 대입을 한다고. 그럼 좌변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는, 이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만 남지. 마이너스 t를 짠짠 곱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플러스 2t가 되네. 그러면은 요 플러스 2t, 플러스 2t 없어지고. 자, 이항하자, 이항. 그럼 마이너스 3t 제곱 이항하면은 플러스 3t 제곱이니까 2t 세제곱. 자, 2t 세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2항하면 플러스2가 되지. 그 양비 2로 나누면 t의 세제곱은, t 세제곱은 1이네. 그럼 t는 1이네, 1. 그럼 t가 1이 나왔어. t가 1. t가 1이 나왔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요게 이제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었잖아. 그럼 여기다가 t 1 집어넣으면 되지. 그 t에다 1을 다 집어넣어. t에다 1을 다 집어넣으면 y 빼기 1의 세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이네, 2 빼기 2는 가로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은 3 빼기 2, 그 다음 x 빼기 1. 이렇게 되네. 그럼 계산하면 되겠네. 이거 빼기, 더하기 빼기 없어지고. 그 y는 3에서 2 빼면 1. 그러니까, 여긴 x 빼기 1이 있는데, 요 마이너스 1도 이항하지. 여기 플러스, 그 없어지네. 그쵸, 없어진다. 그 답이, 그래서 y는 x가 돼. 이게 접선의 방정식 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 y는 x. 이렇게 된다. 잘 봐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점을 t로 잡고, 기울기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t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쓴 다음에 요 곡선 밖에 한 점을 대입을 해가지고 t 값을 구하는 거야.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난다니까. 가로 4번. 47번의 가로 4번은 똑같이, 이거 곡선 밖에 한 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곡선 밖의 점이라고.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4. 요 밖에 0, 0에서 요 곡선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은 접점이 필수야, 접점. 접점 구하는 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접점을 x좌표를 t로 놓는다면 y좌표는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가 되겠지. 그 다음 뭘 거야? 기울기. 기울기. 자, 그럼 기울기는, 자, 저 도함수 구하다. f 플러스 x 구하면은 2x 마이너스 3. 그럼 요 x에다가 뭘 집어넣어? t 집어넣은 t. 접점이 t, 이거잖아. 그러니까 f 플라임 t를 구하면은 2t 마이너스 3. 여기 뭐가 돼? 기울기.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2t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기울기는 2t 마이너스 3이고 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접선의 식을 쓸 수가 있어. 어떻게 쓸수 있냐? 기울기는 2t 마이너스 3. 자, 뭘 지난다? t, t 점 마이너스 3t 플러스 4. 그러면은 x 마이너스 t, 그다음에 y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야, 그러면 이제 요 t, 그러면 여기에서 t 값을 구하면 되잖아, t 값. 뭘 주면?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된다. 0, 0 대입. 자, 대입하면은, 그러면 t에 관한 방식이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는, 그럼 마이너스 t를 곱하고 곱하면 되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3t다. 야, 그럼 이제 2항. 그럼 마이너스 2t의 제곱 2항하면은 플러스 t의 제곱이 되니까 t의 제곱이 되네. t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양변에 플러스 3t, 플러스 3t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 2항해. 플러스 4가 되지. 그럼 t는, 야, 그럼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네.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 놈이 접선의 방정식이었다나 여기다가 이제 t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t가 2일 때 t가 마이너스 2일 때 대입을 하면은 나오겠네. 그럼 t에다 2 집어넣어 봐. t에다 2 집어넣으면은 y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지 4 더하기 3 곱하기 2 하면 6 빼기 4는 가로 여기다 2 집어넣어. 그러면 2 곱하기 2 하면 4 빼기 3 가로 x 빼기 2가 되지. 그러면은 아 그럼 뭐가 되냐 이거. y는 마이너스 4 플러스 6 빼기 4 하면은 y 마이너스 2네. 그 y 마이너스 2는 4 빼기 3 하면 1. 그 x 마이너스 2. 그 마이너스 2양 시키면 없어지잖아. 그 y는 x가 되네. y는 x. 아 그래서 자 하나 나왔다. y는 x다. 하나 또 나오겠네. 자 또는 두 번째 t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 t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y는 그러면 y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제곱은 4고 그다음에 2 마이너스 2 제곱하면 마이너스 6 빼기 4는 자 일단 마이너스 2 집어넣어.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하니까 마이너스 4 빼기 3 그다음에 x 더하기가 되네. 내가 계산해. 그럼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하면은 마이너스 14는 마이너스 4에다가 3 빼면 마이너스 7 가로 x 플러스 2다. 그러면 이거 저기 y는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4인데 요거 14 이항하면 플러스 14가 되니까 이거 없어지네. 플러스 14 되니까 없어지지? 아 지워. 아 그럼 나왔네. y는 마이너스 7x 이게 답이야. 그래서 또는 y는 마이너스 7x 이렇게 푼다. 이렇게 여러 번 이거 연습을 해야 된다. 중요 문제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이거를 미분한 거에다가 f 프라임 x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3이잖아. 요따가 이거 집어넣으면 안 돼. 이거는 곡선 밖의 점이야. 이거 집어넣으면 안 돼. 이걸 집어넣어야 돼. t를 집어넣어서 풀어야 돼. 애들 여기서 많이 틀린다. 곡선 위에 점일 때는 이거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기울게 나오지. 근데 여기서는 이건 0,0은 곡선 밖의 점이야. 접점이 아니라고. 그래서 t 집어넣어야 돼. 헷갈리면 안 돼. 자, 가로 5번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 0,2. 이거는 곡선 밖의 점이다. 그러면 이게 접점이 아니야. 그러면 우린 접점을 잡아야 돼, 접점.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접점하고 기울기가 나와야 되거든. 기울기. 그럼 접점은 이제 잡으면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겠네. 기울기는 이제 미분해야지. 미분하면은 f 플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x에다 뭘 집어넣어? t 집어넣어. 이거 집어넣으면 안 돼. 이거는 접점이 아니라고. 접점이야.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는 게 이거 접점이 아니야.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애들 많이 틀려. 그러면은 f 플라임 t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이게 기울기야. 그래서 기울기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은 이제 기울기하고 접점이 나왔어. 그럼 요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지. 어떻게? y는 기울기 3t의 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거는 x 마이너스 t, y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t가 되지. 요게 뭐야? 접선의 방정식.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요게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 t 값을 구해잖아. 여기에 이제 요걸 넣는 거지. 요거를 이제 직선에다 대입을 하는 거지. x에다가 0, y에다가 2 대입을 해. 그럼 어떻게 되냐? e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t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2. 0 빼기 t니까 마이너스 t가 되네. 그다음 요거 곱하는 거지. 곱하면은 좌변은 e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t는 곱하면은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플러스 2t가 되네. 그러면은 요거 플러스 2t, 우변에 플러스 2t는 이항하면 없어지고,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3t
세제곱 이항식형 번. 그러면 ET의 세제곱 되는 저기 ET의 세제곱은 요 2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지. 마이너스 2. 따라서 T의 세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 아, T의 세제곱. 그럼 T값 나왔네. T는 마이너스 1. 야, 그러면 이거 접순이 하나만 나오겠다. 그치? T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자, T가 마이너스 1 나왔다. 그러면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돼. 이게 접선의 방정식 아니냐, 요게. 접선의 방정식과 T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접선이 나오겠네. 그 마이너스를 대입해. 그러면은 Y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는 가로. 그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1이잖아. 그럼 3 빼기 2네. 3 빼기 2 가로. X 빼기 마이너스니까 X 더하기 1. 더하기 1이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더하기 5 치면 플러스. 그럼 Y 뭐가 되니? Y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럼 Y 마이너스 1은 3에서 2 빼면 1이고, 그러면은 그냥 x 플러스 1. 따라서 y는 x 플러스 2. 요게 답이다.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는 아무튼 이거 각오해야 돼. 여기서 시험에 난다.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의 방식 구하는 게 시험에 나. 다음 문제. 48번. 점 1,0에서 곡선 y는 x세제곱에 그은 접선은 두개 있다. 그중 하나는 y는 0이다. 나머지 다른 하나의 접선의 방식은.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야. 그러니까 이거 접점이 아니야, 이거는. 접점이 아니라고. 여기서 그은 접선이야. 이게 접점 아니야. 그러니까 y는 x세제곱 이렇게 있으면은 y는 x세제곱. 그러면은 1,0에서 그은 접선이 두 개래. 1,0에서 뭐 이렇게 뭐 그었겠지. 아무튼 그었을 거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거는 접점이 아니야, 접점이. 접점이 아니다. 곡선 밖의 점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곡선은 y는 x세제곱 밖의 점 1,0. 그럼 우리는 접점을 잡아야 돼, 접점.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접점하고 기울기를 잡아야 되거든. 그럼 접점은 이제 t로 잡고 그 y 좌표는 t의 세제곱. 다음 이제 기울기 잡자, 기울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자, 기울기는 이거 이제 미분하지. 그럼 f 플라임 x는 뭐다? 3t의 제곱. 아, 3x 제곱. 그러니까 여기 x에다 뭘 집어넣어? 이거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접점이 아니야. 이게 접점이야, 접점. 그러니까 t를 집어넣어야지. 1 집어넣으면 안 돼. 애들에서 많이 틀려. 접점에 좌표를 짓는 거, 접점의 좌표. t를 집어넣으면은 f 플라임 t는 3t의 제곱이다. 아, 그래서 기울기가 3t의 제곱이야. 그러면은 자, 기울기가 나왔고, 접점이 나왔지? 그러면은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쓸수 있어. 어떻게? y는 기울기 3t의 제곱. 뭘 지나? 자, t, t의 세제곱. 됐지? 요게 뭐다? 접선의 방정식. 자, 요게 뭐냐? 접선의 방정식이야.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해야 돼? t를 구해야 돼. t는 어떻게 구해? 이제 이걸 대입하는 거지. 이걸 대입이야. 이거. x에다가 1, y에다 0을 대입한다고. 그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은 3t의 제곱 가로 1 마이너스 t가 돼. 그럼 전개하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3t의 세제곱이다. 이항하자, 이항. 야, 이거 이항해. 이항하면은 2t의 세제곱, 그다음 이것도 이항해. 그럼 마이너스 3t의 제곱은 0. 그러면 이제 t로 묶으면은 2t 마이너스 3은 0이네. 아, 그래서 t가 나왔지. t는 0 또는 t는 2분의 3. 자, t가 나왔지. 그러면 t를 대입하면 접선 나오겠네. 야, 그럼 이거 지우고. 그러면은 t가 뭐다? t는 0 또는 t는 2분의 3. 근데 이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나올 거야, 아마. y는 0. 그치. t에다 0 집어넣으면은 이게 다0돼 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이건 할 필요 없고 2분의 3 집어넣자. 2분의 3. 2분의 3 집어넣으면은 y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 그럼 8분의 27. 8분의 27은
3 곱하기 t에 제곱하면은 4분의 9,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 계산하면 되네. 그러면은 이것부터 곱하자. 그럼 4분의 27. 4분의 27. 그래서 4분의 27. 그러면 이제 이거 전개해. 전개하면 y 마이너스 8분의 27은 4분의 27을 곱하면은 4분의 27x 마이너스 8분의 이거 곱하면은 8분의 27 곱하기 3이지? 81? 81. 이렇게 되네. 근데 이거 2항. 2항하면은 y는 4분의 27x 이게 넘어가면은 더하기 8분의 27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54가 된다. 마이너스 8분의 54.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항 하자, 2항. y 2항 해. 아, 이거 저 8분의 54 약분.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4분의 27. 아, 똑같구나, 4분의 27. 그 다음에 2항 해. 2항하면은 4분의 27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분의 27은 0이 되네. 그러면은 4444 곱하자. 그럼 2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7은 0. 27x 답 4번, 4번. 4번이다. 다음 49번. 49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점 0, 마이너스 1에서 요거에서 곡선 y는 4분의 x 제곱의 근두 접선의 기울기를 각각 m1, m2로 할때 m1 곱하기 m2의 값을 구하라. 이게 접점이 아니지. 접점 아니야. 여기에서 그었잖아. 요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요 점을 도함수에다가 대입하면 안 돼. 접점 아니야. 일단 접점 아니야. 그러면 접점을 우리가 잡아야 돼. 접점. 접점은 뭐로 잡냐? t로 잡고, 그 다음에 4분의 1t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기울기. 기울기를 구해야 되네. 기울기는, 자, 도함수, 미분하자. F'X는, 요거 미분하는 거야. 미분하면은 2분의 1X가 되네. 2분의 X. 그러면 요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돼? 0 아니지. 이건 접점 아니야. 요거 넣는 거야, 요거. 접점 X좌표. 따라서 F 플라임 T는 2분의 1T라고. 지금 기울기가 뭐야? 2분의 1T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그러면은 기울기랑 접점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뭘할수 있냐? 그걸 구할 수가 있지.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t. 그러면 2분의 1t,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4분의 1t. 이렇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야. 접선의 방정식. 자, 그럼 여기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고, 여기서 t 값을 구해야 돼. t 값은 어떻게 해? 이거 대입이지, 이제. 요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t 값을 구하는 거야. 그 x에다 0, y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좀 만족하겠지. 그럼 t값이 나오겠네. 그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t의 제곱은 0 집어넣으면은 요거 저기 마이너스 곱하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t의 제곱이다. 마이너스 2분의 1t의 제곱. 그럼 2항. 아예 양변, 야, 마이너스 4를 곱하자, 아예. 아예 다 저기, 마이너스, 아, 4를 곱하자, 4.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의 제곱은 2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자, 2항해. 2항하면은 t의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 2항하면은 4가 되네. 그래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t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야, 그러면 이거는 집어넣을 필요 없이 우리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 기울기. 여기다가만 집으면 되겠네. 기울기.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 기울기를 곱한 걸 구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t가 2면은. 아니, t가 2. 자, t가 저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t가 2, t가 마이너스 2,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t가 2면은 기울기 얼마? 1이네. t가 2면은 기울기 1이 되는 거고,
여기 t가 2면은 마이너스이면은 기울기는 마이너스를 되는 거지. 따라서 두개 곱하면은 두 개. 요 m1하고 m2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 답이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아, 이거 접점이 아니라는 거. 1컴마 마이너스 접점 아니야. 조심해야 돼. 가로 2번. 점 마이너스 1컴마 2에서 곡선 y는 2x제곱 마이너스 5x의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 각각 m1, m2로 할때 m1 더하기 m2의 값을 구하라. 중요한 거, 요거는 접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 점에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어. 이게 접점이 아니라고. 그럼 접점은 어떡하냐? 접점은 우리가 잡아야지. 접점. 그러니까 접점 알려주고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 그렇게 땡큐 문제였던 거야. 근데 시험에 안 나. 접점을 x좌표 t 잡으면 y좌표는 요다 집어넣으면 되지. y좌표는 2t의 제곱 마이너스 5t네. 기울기는 이제 미분해야지. 그럼 f 플러스 x는 4x 마이너스 5라고. 그러면 이제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이 아니지. 요거 집어넣으면 기울기 안 나와. 요거 집어넣어야 돼. t 애들 자꾸 이제 막 접점을 집어넣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 t를 집어넣으면은 4t 마이너스 5. 이게 기울기야, 기울기. 기울기 4t 마이너스 5라고. 따라서 야, 그러면은 기울기 나왔고. 그러면 그 저기 진하는 점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쓸수 있지. y는 기울기 4t 마이너스 5. 자, 뭘 지난다? t점 지나지. 그럼 x 마이너스 t. y는 2t의 제곱 마이너스 5t니까 y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5t가 된다. 그럼 요게 뭐다? 요게 중요한 접선의 방정식이다. 접선의 방정식. 그럼 이제 우리는 t 값을 구해. 그럼 여기서 이제 t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접선의 방정식, 요게 이제 지나가는 점이 있지. 그게 이제 요거 대입하는 거지. 마이너스 1하고 2.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 2를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하자.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5t는 4t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가 되네. 야, 이거 자리 바꾸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로 바꾸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이거, 야, 이거 전개해야겠네, 전개. 그러면은 2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5t는 그 마이너스 4t의 제곱. 그다음에 두개 곱하면은 플러스 5. 이렇게 두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플러스 1이네. 1t. 그다음에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5. 이렇게 되네. 2항. 2항하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t의 제곱 넘어 플러스 4t의 제곱 2t의 제곱. 2t의 제곱. 그다음에 t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t가 되지. 그러니까 플러스 4t. 5 넘어가. 5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지. 그럼 마이너스 3은 0. 그 다음에 여기에서 t 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은 요 접선이 지나는 점이 있지. 아까 이걸 여기 마이너스 1, 이걸 대입을 하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 2를 대입을 한다고. 그럼 이렇게 되네. 2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5t는 4t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야, 여기 마이너스 1 자리 바꾸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괄호 이거 저기 전개해야겠네. 이거 전개하면은 2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5t는 그럼 이거 두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4t의 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그 다음에 ad 플러스 bc. 그러면은 4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5가 되지. 그러니까 플러스 t가 되고. 그다음에 상수항끼리 곱하면 플러스 5가 되네. 야, 그 다음에 2항. 2항하면 넘어가면은 플러스 4t 제곱이 되지. 그래서 2t 제곱이 되고 t가 넘어가면 5t에서 t 빼지. 플러스 4t. 그다음에 5가 넘어가면 빼기 5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0. 자, 그러면 이제 여기 0이 되게 하는 값을 구하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인수분해가 안 되네. 야, 인수분해 안 된다.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이게 근의 공식이지, 근의 공식. 그러면 근의 공식을 하려니까 a는 2, b는 4니까 b'는 2, c는 마이너스 3 해가지고 구하려고 해봐. 구하려고 하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하니까 6이 되네. 그러니까 2 곱해서 6. 그러니까 루트 10이 되네. 뭔가 이상하지? 그러면은 요거를 엿다가 집어 넣으면은 기울기거든? 뭔가 이상하지? 뭔가 이상하다. 근데 자, 그러면 일단 잘 모르겠으면은 그렇게라도 풀자 이거야. 그러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0, 그 다음에 하나 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루트 10. 일단 답은 두 개가 나와. 이렇게 두개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걸 일로 가져가는 거야. 일로 가져가. 자, 그러면 일로 가지고 가면은 x 값 나왔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집어넣으면 기울기 나오겠지. 집어넣으면은. 자, 집어넣으면 이제 답이 나와. 나오는데,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 필요 없는 거 지우자. 그래서 원시적으로 풀면은 나오긴 나와. 나와. 그래서 4 해놓고 가로 t에다 집어넣어.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0. 에다가 빼기 5 하면 나오겠지. 기울기 하나가. 그럼 약분하면은 2. 그2 곱해. 2 곱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10 마이너스 5라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9 플러스 2 루트 10이 나와. 마이너스 9 플러스 2 루트.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집어넣는 거지. 요놈 집어넣으면은 요건 마이너스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루트 10이 나오겠지. 그치? 요것만 바뀌어서 나올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이제 두개 더하라고 했잖아. 여기서는 기울기 두개 더하라고 했잖아. 이거 두개 더하라고. 두개 더하면은 요거랑 요거 더하니 더 이건 없어지겠지. 그 답이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야. 답이 마이너스 18이다. 가로 3번. 점 A,2에서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구할 수 있을 때 상수 A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자, 이 문제 어렵다. 해설 보자. 야, 일단 요 점에서 요게 그건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이야. 몇 개? 접선 두 개야. 자, 그러면은 이게 fx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라고 하면은 f 플러스 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그러면 접점을 잡았어. 요게 접점. 그럼 이제 기울기는 요기에다가 이제 그 t를 집어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지. 요거. 그래서 요게 기울기고, x-t, y-t, 3t 플러스 2.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접점을 잡았고, 그러면은 요 놈이 뭐가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요게. 요게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t 값을 구해야 되지. t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a에다가 2를 대입해. 요 a하고 2는 문제에서 알려줬지. a하고 2. 대입을 했더니, 이런 식이 나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전개를 한 다음에 이 양에서 묶어서 묶었더니 t로 묶여.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 0이 되는. 그러면 요거를 0으로 만드는 t 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여기 일단 여기 t가 있으니까 t는 0이든지 요놈이 0이든지 요놈이 0이 되면 되지. 그러니까 t는 0 또는 요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t가 0이 나온 거는 문제가 안 되는. 야, 여기는 이제 2차 방정식이네. 그러면 t 값이 몇개 나올 수 있어?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근이 0개가 나올 수도 있고,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치? 근데, 접선이 2개가 되려면은, 여기서 t가 하나 나왔잖아. 그 여기서도 몇 개가 나와야 돼? 1개가 나와야 돼, 1개. 1개. 그래야 여기도 1개 나오고, 이쪽도 1개 나오고, 그래야 접선이 2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 안 돼, 그치? 안 나오면 안 돼. 일단 1개 나와야 돼. 1개. 1개 나오든지, 아니면은, 2개가 나오는데, 한 근이 0이면 되지. 여기 0이 나왔잖아. 그럼 두 개가 나오더라도 하나가 0이면은 하나만 나온 게 되겠지. 여기 하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기억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한다. 즉 2차 방정식 2t 제곱 마이너스 3, a 플러스 1t 플러스 6은 0에 서로 다른 두근중 서로 다른 두근중 하나가 0이거나 아니면은 두 근이 0이 아닌 중근을 갖는 거야.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거를. 일단, 여기 2차 방정식에서
해가 안 나오면 안 되고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일단 하나 나왔어요. 여기는 하나 여기서 하나 나왔고 그럼 여기서 한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한개 나와야 되는데 0이 아닌 그러니까 근이 한 개만 나오든지 두 개가 나오면 되는데 하나가 나올 때또 이게 중근이 나오면 안 되지. 이게 만약 0이 나오면 안 되잖아. 0이 나와버리면 t가 하나만 되잖아. 그러니까 0이 나오면 안 돼. 0이 아닌 중근. 0이 아닌 중근이 나오면 하나가 되니까 두개 되지. 그 다음에 두 개가 나오더라도 한 근이 0이 돼버리면 상관없지. 그럼 또 t 값은 두 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요거야. 서로 다른 두근중 하나가 0이거나 0이 아닌 중근을 갖거나. 그러면은 가로 1번. 그러면 t는 0을 근으로 갖는다. 자, 그럼 t를 0으로 근으로 가지면은 자, 그럼 t에다가 0을 넣는 거야. 그럼 요 식에다가 t에다가 0을 집어넣어. t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0 집어넣으면은 6a는 0이네. 그 a는 얼마? a는 0이 되는 거지. a는 0. 그러니까 a가 0이 돼 버리면은 t는 0을 근으로 가져. 그럼 두 번째. t가 0이 아닌 중근을 가져야 돼. 자, 그러면은 판별식 들어간다. 판별식. 판별식 들어가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0에서 3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3은 0. 따라서 3a 빼기 1, a 빼기 3은 0이니까 a는 3분의 1 또는 a는 3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돼 버리면은 0이 아닌 중근을 갖지. 0이 아닌 중근. 야, 이거 좀 어려웠을 거야, 이거. 이게 워낙 중요해서 한번더좀 설명하면은 점 2, 저 a, 2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어야 되는 두 개의 접선. 그래서 다 됐고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요게. 요게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여기서 t를 구하기 위해서 a, 2를 대입을 하잖아. 그치? a, 2. 그래서 요식이 나왔지, 요식. 요식이 나왔어. a, 2. 그럼 요식이 나와가지고 요거를 이제 막 그 전개해서 나온 게 요거잖아. 요거. 그러면 요거 풀면 t값이 나오겠지. 근데 접선이 몇개 나온다고? 두 개. 그러면 여기서 t값을 구해가지고 요거를 만족시키는 이거 t에 관한 방식이 아니야. 그러면 t값이 나오면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접선의 방정식 하나 나오겠지. 또 나오면 집어넣으면 나오겠지. 그럼 접선의 방정식 몇개 나와야 된다고? 두 개. 접선의 방정식이 두개 나와야 되니까 t값 몇개 나와야 돼? 두개 나와야지. 한 개, 두 개. 그러니까 뭐냐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려면은 요 식에서 t값이 몇개 나와야 된다고? 두개 나와야 된다고, 두 개. 안 나와도 안 되고 하나만 나와도 안 되고 세 개가 나와도 안 돼. 두 개가 나와야 돼, 두 개. 근데 t값이 하나는 정해졌어. 0이잖아, 0. 0. 벌써 한 개가 나왔다고, 한 개. 0이 나. 그럼 0 집어넣으면 하나 나오겠지? 그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도 몇 개가 나와야 돼? 한 개가 나와야 돼. 여기 요식에서도 요거를 만족시키는 t의 값이 한 개가 나와야 또 집어넣으면은 나올 거 아니냐. 한 개가 나와야 돼. 한 개.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접선이 두개 되려면은 기억이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치? 즉 2차 방정식 요놈이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근중 하나 0이거나 2차 방정식 두근 0이 아닌 중근을 갈 때다. 즉 뭐냐면은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라고. 그 여기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근이 한 개가 나오든지 그때 조심해야 돼. 뭐냐? 한 개가 나오는데 중근 얘기는 중근. 중근인데 중근이 또 0이 나오면 안 돼. 왜냐? 중근이 0이 나와 버리면은 0이 나와 버리면 00이 돼 버리잖아. 00. 그러면 접선이 하나만 나와. 여기서 0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여기선 0이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중근 0이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중근이 아닌 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말 나왔지. 두근이 0이 아닌 중근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두근이 나오든지. 그러니까 중근인데 0이 아닌 중근. 아니면은 두근이 나왔는데 하나가 0이 되면 되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이 아닌 근이 나와 버리면은 또한 개가 나오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중근이 0이 아닌 중근이 나오든지 0이 아닌 중근 아니면은 두 근이 나오더라도 한 근이 0이 돼 버리면은 한 근이 0이고 뭐 다른 근이 나와봤다. 그러면 요거 집어넣으면 K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요거야. 두근 중 하나가 0이거나 아니면은 0이 아닌 중근을 갖든지.
요게 핵심이야. 요게 두군중 하나가 0이거나 아니면은 0이 아닌 중군 같거나. 따라서 자, 그러면 두 군을 갖는데 하나가 0이 되려면은 근 하나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t에다 0을 집어넣는 거야. t에다 0 집어넣어. t에다 0 집어넣어. 아까 0 집어넣으니까 a 0 나왔지. 그 무슨 말이냐? a에다 0 집어넣어 봐. 일단 그 무슨 말이냐면은 a에다 0 집어넣으면은 et의 제곱 마이너스 3t는 0이 나온다. 즉 t는 0 또는 2분의 3이야. 따라서 여기 0이 있잖아. 그러니까 t 값이 나온 거야. 0하고 2분의 3. 여기 2분의 3 되는. 그러니까 0을 집어넣어 가지고 접선의 방식 하나 나오고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접선의 방식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두개 나온다니 두 개. 그래서 로마자 1이 나오는 거야. t는 0을 근으로 가질 때. 두 번째 뭐냐? t가 0이 아닌 중군으로 가질 때. 그러면 중군을 아직 아니 중군을 가질 때 한번 해본 거야. 판별식 딱 했더니 뭐가 나와? a는 3분의 1 또는 a 3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중군 갔지. 중군. 그러면 a는 3분의 1하고 3이니까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a가 3분의 1인지 3을 집어넣으면 요건 이제 중군이 나온다는 얘기, 중군.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 0이 되게 하는 값 집어넣으면 나오겠지. 근데 이거는 t가 0이라는 중군이 아니겠지. 왜냐? t가 0일 때는 어떻게 나와? a가 0이 나오거든. t가 0이 근이라면은 a는 0이거든. 이건 0이 아니잖아.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a 값이. 아,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하나 더 해보자. 확인 체크 50번이다. 점 P 0,-1에서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3의 근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QR이라 할때 삼각형 PQR 넓이. 삼각형이 PQR 넓이 구하라 그러면은 P점, Q점, R점 다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접점을 구하라는 얘기야. 접점 두개 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접점을 우리가 잡아야겠지. 접점은 T의 제곱 플러스 3이네.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잡아야겠네, 기울기. 자, 기울기는 미분해야겠다. 그럼 F 플라임 X는 EX잖아, EX. 그럼 이제 T를 집어넣어. T를 집어넣으면은 ET. 아, 기울기는 ET다. ET. 그러면은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쓸수 있지. 그 Y는 기울기 ET 먼저 쓰고 ET 가로 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3. 이게 뭐다? 접선의 방정식. 그럼 이제 T를 구해야 돼. T는 어떻게 구하냐? 요거 대입이지. X에다가 0, Y에다 마이너스 0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럼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3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t잖아. 그럼 마이너스 t 곱하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t의 제곱. 아, 그러면 이제 이거 이항하자. 이항하면은 그냥 t의 제곱이네. t의 제곱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4. 이항하면 4. 아, 아까 t는 2네.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야, 우리는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할 필요 없어. 접점만 구하면 되잖아. 접점. 야, 요것만 구하면 돼. 접점만. 딴거 구할 거 없어. 그러면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 그러면은 자, t가 만일에 2다. t가 2라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2,4 더하기 3이네. 7. 만일에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 또 7. 마이너스 2, 7 똑같네. y좌표는. 그 다음에 이제 P점은 0, -1이지. 그러면 요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 이거는 좌표 평면 그려보면 나오겠다. 좌표 평면. 그러면 2,7. 아, 요 점. 그 다음에 -2,7. 요 점. 그 다음 0,-1. 0,-1. 요 점. 그러면 요세 개를 연결했다. 세 개. 요 삼각형 넓이, 요 삼각형. 야, 그러면은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얼마냐, 밑변. 밑변은 4네. 4. 그 다음에 높이는 8이 되는 거지. 높이는. 여기가 7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거 8이잖아, 8. 그러니까 4 곱하기 8 나누기 2네. 그러면 16. 답에서 16이 된다, 16. 그러니까 요세 점을
3점을 구해야 풀수 있는 문제야. 아, 이렇게 삐뚤어지냐? 3점. 3점을 구해야 풀수 있는 문제다. 16. 열심히 하자.